모르시면 자기소개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미라클 모닝 출판사 대표고 한국 미라클 모닝 카페 매니저고 마라톤을 하고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예요, 작가. 아, 예. 아니요, 작가님 이제 세 번째 출연. 네. 최다 출연. 최다 출연. 최다 출연. 아, 그러네요. 아, 제가 네. 그 작가님 인터뷰할 때마다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도 모셨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읽고서 그 작가님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해주시는 말씀만 듣고 아, 이런 삶을 사셨구나 싶었는데 아, 이 책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승무원도 하시고 근데 승무원이 9.11 테러로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뭐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교사하시고 지금 출판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대략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꿈이 있는 여우 같은 아내라는 이제 타이틀을 쓴 이거 제 첫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죽기 전에 이렇게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자기 학원이라는 긍정 학원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저의 과거나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그런 거를 다 봤을 때 이제 뭐 항공사,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 뭐 어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런 자리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좀 삶을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뭐 5시에 일어나 도서관 가고 이런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외국계 항공사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9.11 테러가 생겨서 이제 우리 비행기가 이제 무역센터 빌딩을 이제 다 폭파시켜서 이제 감원이 전 세계적으로 됐을 때 나왔고 그다음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었다라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이제 막 초등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편입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그 교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진짜 내가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바로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있는 안 좋은 모습들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부모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크릿이나 영성으로 왔죠. 그러니까 루이세이나 그게 이제 15년 전에 나왔던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이런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책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책 아나스타시아라는 책이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좀 신비한 여성이 있는데 그 책에서 1권에서 그 9권까지 있는데 1권에서 한 두 페이지를 보면은 아이들은 자연에서 반드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서 별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이제 친구들 이제 뭐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양평으로 약간 이사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양평으로 전원주택, 그러니까 휴직 기간에 전원주택을 구했는데 영화 같은 집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전부 다 시각화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평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요. 시골에서 사니까. 맞아, 시골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책을 이제 루이스의 거를 번역하면서 조용하니까, 주변이 너무너무 조용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보였죠. 그러니까 약간 시크릿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저는 이렇게, 제한된 공간보다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에서 막 이렇게 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분출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는 약간 좀 갇혀있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그 교과 이거를 반복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학교 선생 전교사라는 그런 직업을 박차고 나오게 된 계기가 미래가 보였지. 지금의 이거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라는 그게 하나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속에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한 거예요. 한 번만.
그거가 이제 번역이라는 게 계기가 됐고, 이제 첫 책이 지금 이제 이런 나는 꿈이 있는 여우 같은 아내입니다. 이 책이었는데, 이제 이 책, 첫 책에는 작가들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자신의 그 과거에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실었어요. 원래는 책에는 한 가지 메시지만. 네, 그쵸, 그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저의 모든 그런 과거나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역경도 많았는데 그걸 극복한 이야기를 다 담은 거죠. 아, 그 저는 이제 그 교사로 가실 때, 네. 그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절을 하셨나 보죠? 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스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기 네. 이제 이게 그 사립이니까는 네. 이제 3차 시험을 보러 가는데 네. 이사장 면접인데 새벽 5시에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 일찍 가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수업 이게 최종 탈락을 결정하는 네. 그거라서 미리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치니까요. 그 봉선사라는 절에 그 네. 이사장님이 새벽 5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법당이고 뭐 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버스를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같은 버스에 어떤 아저씨가 네. 자신은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이 봉선사 절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갈 때나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따라갔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대웅전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오늘 면접에서 붙어야 네. 되겠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분 따라서 절을 하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이번 면접 네. 복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면접할 때도 되게 그 전날에 그 네. 봉선사에 관한 모든 걸 다 정보를 이제 홈페이지에 쓰이고 네. 거기 있는 대종에 대한 시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외워서 저만의 교육 철학으로 이렇게 남다르게 이렇게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그때 이제 아이들이 50몇 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기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아침 새벽 일찍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절 법당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네. 또 이게 또 정장 차림에, 이게 치마 정장 네. 차림에서 이렇게 간절히 절하는 거 보니까는 그 스님도 되게 그쵸. 여성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딱 보면서 이제 한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몸 스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웬일이에요. 이분이 이사장이 이래는 거예요. 일면 스님이. 그래가지고 야 이게 드라마구나. 이게 드라마구나. 뭔가 될 일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너무 같이 이렇게 면접 온 그룹 면접 팀에서 너무 자신감 있게 하니까 또 남들하고 또 차별화되게 이제 네. 막 이제 면접을 할 때 막 서가지고 이제 막 정말 강하게 저를 어필하는데 그분이 네. 이제 앉으셔서 하시라고 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네. 살벌한 그 교장 선생님하고 다 네.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렇게 뭔가 남보다 일찍 준비하고 이제 어디에 일찍 가서 있는 건 정말 행운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항공사 면접할 때도요. 네. 3차 면접에 그 유해 항공사 그 체코 이분이 있었는데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할 때 약간 그 뭐 예상 질문도 있지만 항상 먼저 미리 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 그러니까 미리 면접, 그러니까 미리 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약간 명상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체코가 영어 발음이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하니까는 뭐든지 다 되는 거죠. 뭐든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작가님이나 제가 볼 때마다 약간 네. 얘기 나눌 때마다 네. 인터뷰가 끝나면 저에 힘이 생기거든요. 아, 진짜요?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분들도. 좀 약간 어딜 가면은 약간 제가 좀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라톤 풀코스 정도를 네. 달려줘야지만 이게 에너지가 빠져간다는 느낌. 그러니까는 예전에 한번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마라톤을 새벽 2시에 42.19를 물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완주를 해버린 거예요. 4시간 23분 만에 혼자서. 대단하다. 와, 그래서 난 도대체 뭔 사람이 왜 여성인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약간 철인 경기를 완주했을 때 막 네. 에너지가 더 솟는? 남들은 막 남자들도 힘들어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지? 봤을 때
아, 제가 번역한 처음 책이 I Can Do It, 루이스의 나는 할 수 있어거든요. 네. 거기 보면 확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번역을 하면서 거의 잠재의식에 완전히 외워버린 것 같아요.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잠재의식은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을 안 되니까 거기 책에 보면은 나는 뭐 수입이 뭐 꾸준히 증가한다. 네. 나는 어딜 가든 번창한다. 이런 게 제 무의식 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I can do it이 이제 박혀 있으니까는 어떤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어도 I can do it이 이제 그냥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보다가 이분이 삶을 바꾸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I like myself 하고 그때 I can do it 두 가지라는 거죠. 계속 연료가 떨어졌을 때 난 날 좋아해 라는 걸 계속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마다. 그러니까는 뭐 긴 영어 단어도 아니에요. 확언을 할 때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하면 이게 이제 제가 PT를 받을 때도 이제 근육 이제 운동할 때 막 무게치기를 많이 해서 막 엄청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근데 I can do it을 속으로 하고 있으면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 그때 나는 잘 될 거야 그 책에도 나오지만 네. I can do it이 가장 좋은 긍정 확언이에요. 근데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듣고 자랐어요. 넌 못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특히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천재들도 맨날 둔재라고 이러잖아요. 에디슨이나 이런 맞아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게 남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말이 내 삶이고 내 운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I can do it을 저장해 놓은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I can do it을 저기 계속 이제 그 책을 이제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그 미라클 모닝 하고 나서부터 그 확언을 계속해서 썼어요. 매일매일. 그거를 긍정 확언을. 아, 그러면은 네? 작가님 가족분들도 다 이렇게 사시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니까 다들 네. 이렇게 이 에너지에 전염이 돼서 네. 다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기적의 1초 습관을 쓸 때 네. 우리 남편한테 좀 책의 원고 좀 보면서 좀 교정할 거 있는 데 네. 우리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4시에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네. 원래도 좀 약간 부장이니까 좀 일찍 가고 그런 네. 운동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고 막 마라톤 하면 죽는지 아는 사람이 10km를 너무 잘 뛰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잘 뛰어가지고 아니 이 책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제 맞아요. 기적의 1초 습관을 읽고 저희 카페 미라클모닝 카페 되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부분. 그쵸. 그런데 또 뭔가의 더 삶의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고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하고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올리시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9.11 테러가 이제 작가님 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네. 중학생이어가지고. 진짜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네. 중학생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신문에 이제. 그랬구나. 미국이 뭐 공격당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났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삶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9.11 테러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딱 이제 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네. TV에서 갑자기 그 무역센터가 100층이 넘잖아요. 네. 거기에서 개미가 막 떨어지는 거야. 막 개미. 네.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는 안 보이잖아요. 네. 막 그러니까는 사람이 막 떨어지는 거.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완전 폭파가 나고 이게 뭐 영화냐? 약간 우리가 저기 에어포스 넘버 네. 같은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대통령이 하이잭킹 네. 당해가지고. 네. 근데 왠지 막 뉴스 속보가 나오고 막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미처럼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유나이티드 항공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이제 폭파했을 때는 이제 이미 이제 화염이 올라가고 이제 두 번째 폭파할 때 제가 본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 갑자기 이제 집에 이제 같이 일하고 나서 네. 야야 인경아 지금 우리 비행기가 무역센터 비행기 때 폭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약간 항공사에서도 좀 유머나 이렇게 재밌는 걸 좀 많이 하는 네. 그래서 네. 애가 또 농담하는 줄 알아가지고 너 또 농담하고 있네. 그랬는데 이제 끊어보니까 얘도 이제 심각한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제 드라마가 영화가 현실이구나. 그쵸. 현실이 드라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회사를 갔더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쵸. 예, 유나이티드 항공사 전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운행이 이제 막 거의 다 중지가 되면서 이제 막 승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반이 감원이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SBS에 뭐 이렇게 남이석하고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 네. 전문직 여성 나왔을 때 뭐 촬영하고 그랬어. 이제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와서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때인가 보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UA에서 나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럼 나는 나가면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제리 힉스라고 시크릿을 이제 창조한 네. 그 미국의 영성가가 있어요. 네. 그분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일은.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가 아니라 모든 일이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딱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적의 1초 습관에서 바로 전환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정말 우울해? 정말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제 그 인생이 그것대로 흘러가요. 근데 이 일은 나를 위해서 좋은, 그러니까 나의 뭔가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뭔가 큰 좋은 것들이 올 거야 라고 바로 확언으로 바꿔버리면 그거에 합당한 것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 한 1년 반 정도 됐나?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서열 이미 그게 왜냐면 미국은 약간 좀 항공 교육을 받으려면 미국에 가가지고 막 그 항공 교육도 받고 막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숙련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막 승무원들 막 엉덩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미국 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게 승무원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내비두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전부 다 감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김승우 회장님도 그때 당시 그 무역센터 빌딩 앞에서 건강 그런 식품 이런 거를 개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개업을 하셨는데 그게 폭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쵸. 다 이렇게 망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서 와이프 그 무릎에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와이프가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아놓은 백 얼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상금으로. 그래서 그때 남자는 힘을 얻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 제가 책을 썼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축하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일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좀 약간 의식 모임이나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암에 걸렸다, 뭐 어디가 뭐 누구랑 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얘기를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되게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관점을 전환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회복하게끔 해요. 그래서 다음 삶을 살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서 그 생각 하나 한 생각이 내가 뭔가 뭐 실직을 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언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을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뭐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그런 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되게 좌절하고 이제 좀 많이 우울에 빠져버리면 좀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러면은 세상에 일어날 일 중에 나쁜 일은 없는 건가요? 예예. 봐봐요. 근원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폴레온 힐도 자기 그 아들이 장애로 태어났잖아요. 귀가 하나 안 들려서 맞아요. 60% 정도 맞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항상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역경은 그와 동등한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씨앗이 새롭게 피고 있는데 이걸 내가 부정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가고 왜냐하면 인과법에 의해서 좋은 거는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게 계속해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역경은 그것과 동등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경만큼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의 씨앗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김승호 회장님의 와이프가 이렇게 현명하셔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괜찮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아내가 제가 여기 꿈이 있는 여우 같은 아내도 썼지만 만약에
아휴, 어떡하냐. 아, 우리, 어? 이 망해가지고 어떡하냐. 아, 진짜, 네가 이렇게, 어? 평소에 막 이렇게 뭐, 이게 개업해가지고 뭐 잘할 거가 똥똥 쳤더니 이 상황 탓을 하면서. 그랬다면 그분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 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그쵸. 다 뭉쳐가지고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날씨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못 바꾸죠. 근데 솔직히 전에 약간 좀 민감한 사람들, 직감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그때 그 유나이티드 항공사 그 주파수가요 계속 많이 흔들렸대요. 그래서 이미 그걸 좀 약간 파동을 느낀 사람들은 왜냐면 이미 준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은 좀 이게 살아남은 거고 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 나쁜 게 없는 게 이걸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내가 좋게 생각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면 그거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특이한 삶을 그러니까 재밌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고명한 그 저기 그 코미디언 보니까 차가 막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도 약간 이제 심장에서 이제 뭐 터져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0.1초 만에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유언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이게 주마등처럼 진짜 파노라마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억은 다 이미지로 다 기억이 된다. 그랬는데 뭐 돈 번 거, 뭐 자기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거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그 뭐 독서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공부해서 뭐 이뤄놓은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이 쫙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이게 불교 이런 거 그 고승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경험 뭐 이런 선사들은 그 우리 자기가 갈 날을 갖다가 정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서서 죽거나 이제 거꾸로 물구나무 설기를 하거나 이렇게 좌선을 하면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관을자 오라고 할 때 그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다가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게 그 뚫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뚫어오냐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딱 관에 들어갔을 때 손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도 가져갈 수 없고, 뭐 남편도 가져갈 수 없고, 친구도 가져갈 수 없고, 명예 뭐 그러니까는 도대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복 짓는 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베풀었느냐. 그러니까는 그 고명환 씨도 이제 제2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책을 엄청 많이 읽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 100번씩 외치고, 예? 김승호 회장처럼 100번씩 외치고, 책 30분 모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우리가 네이비실에서, 해군 거 네이비실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라 해가지고 이불 개고, 요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보니까는 이 사람도 이제 이사를 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솔직히 스케줄이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잖아요, 몸이. 그쵸. 그러니까는 자기가 환경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몇 층에,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가지고 그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뭐 50 레인 있는 그 수영장에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 10번 정도 스트로크를 차고 이렇게 나면 잠이 다 깬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면 어떤 삶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계기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아침에 전부 다 이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긍정하건 긍정의 말. 맞아요. 그렇게 연료를 주입하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약을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뭐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이라든지 그다음 내 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300억 매출 해가지고 맨날 외쳤다고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그 돈을 막 많이 몇 억씩 벌어도 남은 게 뭐 27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분이
그 돈으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니까는 오. 이렇게 막 어려운 막 고기 굽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시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일하세요 그랬더니 어 나 이렇게 만 원짜리 고기 이렇게 팔아가지고 도서관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 내가 먹어주면 도서관으로 이제 지능을 하면서 네. 이제 의미 있는 일이 되니까 그쵸. 이분도 이제 막 기쁜 거죠. 그래서 아 저도 요즘에 많은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역경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거를 이룰 때는 잠깐 기분은 좋아요. 약간 행복해.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을 도와줄 때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남한테 뭔가 내가 가치로운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출판 일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행복하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책을 쓰고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조용히 내 시간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남는 거는 뭐냐면 내 꿈인데 그 꿈은 그 꿈을 이루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죽을 때 떠날 때 후회 없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에 항상 내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난 뭘 할까 이거를 항상 질문해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줬더니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해봤잖아요. 뭐 1등석으로 네. 20대 때 전 세계 여행도 다녔고 뭐 다 뭐 방송 출연도 해봤고 뭐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약간 부 그 저기 뭐지 저기 이게 선 그 철학자들이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 부와 건강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약간 다들 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조사한 결과 이게 미국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5시에 그러니까 초월명상을 하러 가요. 트랜센덴털 네. 메디테이션 하러 가서 이렇게 마하라지 이렇게 가는데 네. 근데 거기에는 5시에 고속도로 이런 데가 막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또 조사 결과 이제 일찍 출근하는 차에 종을 봤더니 전부터 더 고급인 거죠. 그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많이 나가는데 봤어요. 근데 진짜로 새벽 아침에 이제 일찍 피트니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씻고 막 달리기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는 새벽에 일찍 나가는 차들 다 좋은 차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우. 근데 또 7시 정도 보면은 또 달라요 차종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습관을 연구하고 있지만 되게 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책에서 이제 네. 명상, 시각화, 운동, 독서, 긍정확언, 네. 감사 이거 이제 1분씩 네. 하면은 이제 삶을 네. 바꿀 수 있다 하셨는데 네. 네. 이게 진짜 1분이에요? 아, 1분을 처음,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기적 1초 습관에 네. 초급, 중급,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1분 1초는 네. 초급이에요. 그 왜냐면 책을 중학교 1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왜냐면 내가 처음 일어난 사람 새벽 3시에 일어나라고 책에다 쓰면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죠. 처음에 그렇게 네, 못 해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에서 약간 1분 정도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진짜 삶에서 감사한 거 진짜 내 옆에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 네. 그럼 내 옆에 있는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실제적으로 지켜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그쵸,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감사한 거를 느껴보고 있으면 그 전하고 좀 다른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각화 아,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이것부터 조금 발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꿈은 뭘까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딱 떠올려져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때 또 1분 시각화를 한 다음에 또 1분은 이제 아무 집에 책들 있잖아요 다들 1분에 아무것도 아무거나 이렇게 책을 열어보면 그때 딱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1분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1초라는 건 어제 1초하고 오늘의 1초가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네? 이렇게 되면 내일은 좀 더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분 늘려지고 1시간 늘려지고 그게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어떤 이제 박성배라는 그 본격적 그 저자가 네. 이제 한강에 가서 이제 사업 뭐 실패하고 이제 네.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죽기 전에 서점에서 책 하나 보자 했는데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 죽기 전에 나도 한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왔죠. 그런데 이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안경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뭐 한 일주일 하고 쓰러졌어요. 왜? 정지용은 낮잠을 잔다는 걸 안 읽은 거야, 그거를. 그러고 나서 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게 1분이라는 건 뭐냐면 씨앗을 아까 씨앗이잖아요. 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지금 이제 씨앗을 뿌려놓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과 방향 없이 사는 사람과 10년 후에 마음속에 아까 제가 어떤 이미지를 그려놔서 나는 10년 후에 뭐 얼마를 100억을 벌 거야. 네. 이렇게 나는 뭐 그때 도서관을 세울 거야. 나는 뭐 책 쓰기 해가지고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뭐 대학을 지을 거야. 뭐 있잖아요, 많죠. 유튜브에도 네. 대학 있고. 아니면 그치. 난 유튜브 대학원 과정을 내가 교과를 한번 해볼 거야. 이 권복이. 네. 예? 네. 그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오늘 좀 에너지가 좀 처질 때 들어보니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막 혼자 웃으면서 막 공부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화건인데 그 화건이 뭐 이렇게 꼭 외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이루어지는 사람, 이미지가 잘 떠올리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할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생각하고 그거를 갖다 집착을 사라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는 이 정도로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 있게 내가 기여하고 가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 플랜을 좀 그러니까 막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러플리하게 이렇게 짜보는 거죠. 근데 진짜로 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짜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왜냐면 상상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왜냐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때 뭐 천억을 상상해, 뭐 1조를 상상해, 뭐 김승호 회장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한테 강조를 하느냐, 종이하고 펜에다가 써라. 맞아요. 네, 써라. 그 돈 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거를 이룬 사람도 없고, 그쵸. 내 주변에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우리는 책에서 봤잖아요. 네. 책에서 몇천 권, 몇만 권에서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저도 이제 미라클 모닝을 7년 동안 3시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실험해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맞다면 내가 성공에 있을 거고 더 많은 그 가치를 기여할 거고 만약 아니다면 그거 한 과정 속에서 잠을 자는 건 어차피 시간을 이게 다 이게 버리는 건데 그 전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정말로 행복해졌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는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절 위에서 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기여 쪽으로 나가는 거죠. 봉사 쪽. 그래서 아 이게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구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만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후대가 계속해서 뭔가 좋은 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지금은 이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 3시에서 새벽 2시, 2시, 1시에요. 1시에 눈이 깨져요. 몇 시에 자세요, 그럼? 그러니까 9시, 8시부터는 이제 명상하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해요. 8시부터는 항상. 그때 이제 졸리기도 하고 제 루틴이에요. 그때 네. 딱 이제 미국의 조 디스펜자 그거를 딱 이제 저는 그 항상 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네. 자기 전 명상해가지고 일단 엄담이 작가님은 이때 자는구나, 자는 네. 시간인데 하면서 딱 그걸 올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 전에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 자기 전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놔요. 아, 그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일찍 주무시는 사람이네요. 아니죠. 저 완전히 저 그 둘째 때문에 완전 야식 먹고 막 막걸리에 막 떡볶이에 막 저녁에 배달 음식에 11시 12시. 그래서 제가 또 캠핑을 좋아해서 집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막 와인에 밤 12시 넘어서 잤어요. 근데 너무 늦게 막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뭘 많이 먹고 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그러니까 주말 같은데 막 11시에 일어났는데 막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도 계속 그게 습관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살을 막 쪄가면서 아니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어나고 막 그쵸, 먹고 이러면은 일단 걱정이 들어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음식 이런 얘기를 하고 운동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얘기해 봤더니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걱정이 들어와요. 이게 루틴이 안 되면 9시에 자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안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그 흑백 TV 있었잖아요. 네. 집에 흑백 TV. 거기에 보면은 9시에 자, 새 나라의 어린이들 잘 시간입니다 하면서 9시에 막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때는 왜냐면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빨리 재워야 됐던 때인 것 같았대. 에너지도 소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그때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흥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편안해지고 너무 자동화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안 걸어도 되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뭘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다 해줘. 막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킥보드 같은 거 이제 전기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저만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류가 원래 이렇게 네. 아침에 그쵸. 일찍을 하고 해 뜨면 네, 예,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그래서 실내도 와서 실험했더니 이거 자동이에요. 그리고 전 책에다가 여기 나와 있잖아. 9시에서 3시에 네. 일어난다. 자서 3시에 일어난다 하니까는 전국에 어딜 가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아니까는 누가 날 만나도 지금 자야 될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업무 때문에 일하다가 한 그쵸, 6시부터 그쵸. 네. 자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 3시에 퇴근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저녁에 일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랑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외국하고 이제 그거 이제 일을 할 때 메일을 보낼 때 네. 이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면 거기는 이제 뭐 낮이니까 이게 매일은 밤에 바로 이렇게 오니까는 뭔가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어요. 아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뭐가 가장 좋으세요? 어떤 게? 이건 너무 좋아. 딱 하나만 꽂아보고 좀. 달리기를 할 수 있다. 달리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 있으면요. 명상이 저절로 돼요. 명상이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제가 뭐 지방이나 네. 어디 뭐 제가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네. 시간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안 막히니까 뭐가 앞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있잖아요. 막 그 뭐 딱지 떼는 걸 뭐 상관하지 않고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린대요. 그래서 최근에 사이토이토리가 나온 책 괜찮아 잘 될 거 그 책 보면 네. 진동수를 절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동수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되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막 느리면서 게으르게 미루고 그쵸. 미루잖아. 그럼 네. 나는 그 속도에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여기에 진동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 네. 여기 너무 빠르고 난 너무 느리니까 네. 계속 밑에 있으니까는 자꾸만 다운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은 네. 내가 좀 걸음을 좀 빨리 하거나 그냥 고속 열차 같이 비행기 같은 걸 좀 타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좋아할까?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 빨리 달리면서 있잖아요. 에너지를 확 이렇게 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막 낮에는 너무 차가 많으니까 빨리 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새벽에 좀 많이 움직이다 보면 자유로 같은 데서 빵 뚫리잖아. 기분이 완전히 상쾌해요. 이게 쫙.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 그래서 뭐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뭐 백담사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절하고 싶다 이러면은 새벽에 가면은 두 시간밖에 안 들거든 설악산. 그럼 갔다가 막 친구랑 막 이렇게 설산 가서 이렇게 절하고 오고 아침밥 먹고 와도 한 11시나 10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아 근데 네. 이렇게 좋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아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 네. 가려면 수면이 부족하면 안 돼요. 저는 내가 막 일찍 일어난 사람한테 전부 다 빨리 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이게 푹 자서 내가 뇌가 딱 맑게 깨어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막 미러클 모닝 좋다고 요즘에 막 사람들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졸다가 그럼 그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헬이에요, 헬. 완전히 너무 저기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 막 몰아서 자고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남이 잘한다고 남이 좋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게 아니죠. 그렇죠. 솔직히 그거 뭐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봐봐요. 막 뭐 미국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뭐 수영 선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라클 모닝을 이길로
어떻게 처음부터 알게 됐냐면 그 미국에 그 로빈 샤르마라는 나이키나 페덱스 이렇게 코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쓴 제가 15년 전에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돼서 없는데 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완전히 잘 나가는 할 때는 백만장자 변호사였어요. 막 밤에 여자들하고 술 먹고 네. 막 그 세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변호들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막 네. 미국에 막 빌딩에 이렇게 완전히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 마음은 항상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법정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무슨 살인 사건 이런 걸 하고 저기 그거 변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어떻게 이 사람 페라리 팔고. 그러니까 다 잠적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어디로? 히말라야로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약간 자기개발서 보면요.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 막 했던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럼 잠깐 다 히말라야로 가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책들에 의해서. 다 히말라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인 성공을 해도 별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스티브 잡스가 막 천 끼를 하루에 먹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그쵸. 먹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그쵸. 생활이 다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물질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로 좋아하고 가치 있는 걸 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에 있는 사바나라는 그 사원을 갔는데 그 5000m 고지의 이 선승 그 스승이 삶의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원을 찾아가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바나 그 현자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습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고대에 몇천 년부터 내려온 이 습관을 매일매일 실천하라는 거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다음 시각화하고 왜냐하면 스님들도 뭐 어떤 경전을 읽겠다라는 그런 시각화 그다음 4시에 새벽 호수 시각화가 있어요. 그 새벽 4시에 가서 그 호수에 그 맑은 호수에다가 너의 미래를 비춰서 그 시각화하라. 그냥 걷는 거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거 그다음에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다음에 긍정 확언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있죠 또 우리가 독서 독서하는 거 그다음에 또 명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저기 채소나 이런 뭐 좋은 음식 네. 먹는 거, 자연에 있는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너무 막 그런 어떤 물질의 생활을 하니까 비대해진 것뿐만 아니라 정신 모든 게 다 피폐해져 가지고 심장 마비가 와서 이제 쓰러졌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또 이런 분하고 또 비슷한 분을 알아요. 저기 저 백세에 대가시는 박상설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도 서울대 나오고 막 엄청나게 그 60살까지 막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이분도 약간 뇌에서 출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죽는다고 했어요. 한 달 있다가. 근데 이분이 또 이게 또 배우셨으니까 미국에 네.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고강도 산행을 하랬던 거예요. 고강도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죽을래니까 네. 어떻게 해. 가족이 뭐고 다 필요 없어서 그쵸. 그냥 외국에 가버린 거야. 그냥 텐트 하나 들고. 그래서 걸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산행. 그러니까 고산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산행을 했더니 지금은 90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제 이 책 나왔을 때 그 저기 뭐지 그 축사 출간 기념에 축사도 해주시고 지금도 강연을 할 때 이분은 텐트 했어요. 텐트에서 왜 자연에서 이렇게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런 분들 보니까는 전부 다 삶의 어떤 전환 계기가 왔을 때 전부 다 자연으로 가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근데 대부분 미국은 그러니까 외국의 자기개발서는 히말라야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바나 현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이 습관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근데 이 아침 습관을 너만 실천하지 말고 가서 미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한테 이걸 알려라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The Monk Who Sold His Ferrari라는 책으로 그 뭐지 페라리를 판 Monk 승인데 그러니까 뭐 스님인데 그 스님은 놀라보게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그 시바나에 가서 그 사원에서 그런 이런 미라클 모닝 의식을 실천하고 나서 완전히
뭐 마른 게 아니라 너무 탄력 있는 몸매가 되고 네. 완전히 그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5AM 클럽을 쓴 로빈 샤르마가 네. 그리고 밀리어네어 그 사람 밀리어네어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그리고 또 루이스 A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에다가 치유책에다 읽었었어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해라 호흡하라 그 다음에 운동하라. 그 다음에 이거 긍정화거는 뭐 쓰라. 계속 400번씩 화거는 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각화. 암에 걸렸으면 암이 이렇게 속보여서 씻겨나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식이요법. 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 내 스승님이 될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그때 안 했지? 그냥 그때는 그걸 해야 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삶에 엄청난 순간이 왔을 때 아, 역경의 순간이 왔을 때, 이를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걸 해보자. 그러니까 예전에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 수업 보고, 나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네. 막 새벽에 막 눈 오는데, 막 나가가지고 추운데, 감기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각화 이런 거를 맨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독서해라, 뭐 이러면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애들 키우는데 힘든데 그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교정을 막 겪고 막 이렇게 추운데 막 나가서 감기가 걸렸으니까 있을거나 안 좋은 거구나 하면서 스탑했죠. 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운동, 시각화, 화건, 독서 이런 거를 같이 돌려야지만 이게 시너지가 있대요. 근데 계속 독서만 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정신은 좀 괜찮은데 또 몸이 좀 그래요. 또 글쓰기를 안 하잖아요. 쓰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고 뭐 루이스의 그런 거 나왔을 때 저도 그 다음에다 카페를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그때가 아니니까 그때 그쵸, 뭔가 그쵸. 아니었던 거예요. 관심 근데 없었지, 이제 사람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한 명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왜냐면 혼자 하면 그러니까 이 습관은 나 혼자 아니라 누가 한 명만 있으면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누구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거 제가 책을 읽고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하세요 해서 두 명으로 시작했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광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7년까지 오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막 작가가 되고 막 유명해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돈 많이 벌고. 그게 기적의 일체 습관을 제가 다 써놨잖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6분 정도만 일찍 자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6분 정도 일찍 자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내가 맨날 11시에 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11시, 그러니까 10시 54분. 그럼 6분 일찍 잔 거잖아요. 그럼 11시하고 10시는 느낌이 달라요. 아, 그럼 나 10시에 잤네? 일찍 잤네? 일찍 잔 거 되니까 그냥 뇌에서 아, 일찍 잔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6분이든 뭐든 내가 기존에 자던 시간에서 약간 좀 일찍 자주면 뭐라 그러지? 휴식이 좀 돼요, 휴식이. 그리고 4시간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뭔가 정리를 하게 되고, 일기장을 쓰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일기를 쓰고 뭐 이렇게 감사하게 쓰라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맨날 이런 거 보고 있고, 컴퓨터 그쵸, 보고 있고 그쵸, 하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아, 좀 일찍 자볼까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어떤 때 이제 또 해야 될 때가 오면 이제 그때 하면 돼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잠재 의식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 네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난 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그래서 네. 그 미라클 모닝 책이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전에 읽고 자라라는 그거를 아 그냥 너무 그 책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기 때문에 네. 거기 뒤에 있는 거기 있는 거를 맨날 읽었어요. 그냥 읽으라니까. 저는 또 약간 좀 착한 네, 아이라서 네, 네, 네.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예. 네, 그냥 그 루이스의 치유책에서도 이 화건을 써보라 써봤더니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말 읽고 자니까 읽고는 쉽잖아요. 나는 오늘 뭐 9시에 자서 내일 몇 시에 일어난다. 그 이 지금 자는 시간은 뭐 5시간, 6시간 잘 수 있다. 이건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암시를 365일 하고 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었네요. 그러니까 딱 1년만 그렇게 하면 바뀌어요. 1년만? 1년만. 근데 그걸 맨날 읽어야 되죠. 같은 그쵸, 시간에 그쵸, 약간 그쵸, 좀. 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아, 근데 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해서 그거를 자기 전에요 있잖아요. 그 한 번만 읽으면 그거 그 꿈이 금방 이루어져요. 왜냐면 자면서도 잠재의식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입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은 자기 전에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하면은 잠잘 때도 명상이 된다라고 하. 네. 왜냐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잠을 잘 때 꿈을 안 꾸고 좋은 꿈, 예지몽만 꾸는 거예요. 막 계속 좋은 꿈. 그래서 왜 아 스노우폭스 그 김승호 회장을 만났는데 네. 이제 김승호 그, 회장. 네, 그 전에 네. 그 전에 꿈을 꿨는데 여우가 너무 부드러운 여우가 저를 막 안아주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의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태국에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아란 그분을 만날 때는 그 전에 어떤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빨간 해인데 너무 밝고 빛나서 이거 너무 큰 사람의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큰 좋은 사람 바다 건너서. 그랬더니 진짜 그런 분을 만나고 왜 이렇게 꿈을 안 꾸나 했더니 사람이 이제 피로가 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잘 때 우리가 렘 수면, 롤렘 수면이 있는데 네네. 제가 그 전에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시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그때 그래서 왜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봤더니 근데 네.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3월 3일에 태어났으니까 3시에 일어나요? 그냥 오는 순간에 느낌이 왔어. 그냥 3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왜? 꿈이 막 많아지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그냥 그때 일어나서 그랬는데 새벽 3시는 뭔가 창조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거 유튜브에 보면은 약간 영성가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약간 우주에서 뭔가 천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기 뭐 목사님이나 스님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4,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네. 김미경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4, 5시에 일어난 사람 다 귀신이 부르는 귀신이 부르는 사람이라고. 왜냐면 영이 약간 좀 깨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는 시간. 근데 제가 이거를 미국에 갔을 때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 갔을 때도 해봤거든요. 그 마이클 싱어 만났을 때도.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해서 내가 내 리듬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걸 하는 거를 그 해보니까는 외국에 가서도 똑같아요. 시차가 없어져요.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 김승호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차가 없는 이유가 아침을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연의 리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별로 그걸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시공에. 되게 좋았어요. 그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걸 종이 위에 써라 네.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일단은 이거를 하면은 이제 책에 써주신 표현은 네. 종이 위에 꿈은 그 자체가 씨앗이 된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쓰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거 왜냐하면 그 예전에 김수용이라는 그분이 네. 멈추지만 꿈부터 다시 써봐. 네. 저도 버킷리스트, 드림리스트, 집론이 네. 다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써서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써봤어요. 근데 네. 진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요. 네.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 볼 때요.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 있잖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I can do it. 그런 걸 적어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적어놓으면 어디에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 그리고 그 미라클 모닝 할 때마다 시각화하고 학원을 적었잖아요. 그럼 네. 시각화는 내가 풀코스 뛰겠다.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적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게 처음부터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네. 아마 이 영상 볼 것 같은데 이제 천억 부자 꿈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천억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목표를 지금 100일 넘게 매일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예. 아 근데 썼어요. 쓰고 있어요. 100일 넘게 쓰고 있고 100일 이미 지났고 계속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네. 그냥 단순히 흥미로운지 이게 간절한지를 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럼? 자 봐요. 네. 내가 꿈을 그 진짜 꿈인지 내가 네. 얘기했잖아 그때. 네. 그쵸. 너 이거 너 목숨 받, 너 죽을래 이거 할래. 네. 나는 이거 만약에 이거 천억 벌어가지고 진짜 네. 이 세상에 도서관이고 내 이름으로 지금 뭔가를 네. 남겨가 가겠어. 네. 이게 정말 필요해 하면 그 네. 사람은 해요. 근데 아니야. 야, 내 공기 숨하고 내 호흡이 중요해, 내 생명이 중요하지, 이게 뭐 돈 중요해. 그러면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숨과.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미라클 모닝 할 때 항상 제가 선포한 게 뭐냐면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습관은 절대로 평생 지속하겠습니다. 7년 동안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시댁이건 뭐건 내가 일찍 잔다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집이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엄마는 그쵸.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저녁 약속도 없고. 그렇죠. 저녁에 뭐 강연 이런 거.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방에 강연을 간다. 그러면 미리 내려가서 호텔에서 자고 그날은 아침에 가서 맑은 정신으로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죠.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간절한 거는 뭐 물질 이런 거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만 하면 다 나오니까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뭔가 의미 있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여, 사람들한테 더 많이 기여하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막 너무 괴로워하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천억, 난 천억 투자 썼어요 계속. 정말 간절해. 그럼 어쨌건 이 사람은 계속 쓰고만 있단 말이죠? 안 돼요. 그 이게 어떻게 뭐 여기서 부유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천억이라는 거를 쓰면은 어느 순간에 됐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천억 벌어놓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천억 어떻게 쓸지도 적어야 되는 건가요? 아, 천억 부자가 되는데 여기서 천억 부자가 하면은 중간에 동시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몽골에 갈 때 저기 뭘 썼냐면 뭐 2002년까지 뭐 그 여행을 완료해 해서 영어로 적어놨어요. 그랬는데 어떤 여행인지 몰라. 그냥 나는 어디를 떠나고 싶었어. 근데 이제 몽골에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부산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간절한 걸 적어야 돼. 간절한 거. 근데 천억이라는 건 솔직히 천억이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천억이라는 액수도 크고 그쵸. 그 사람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수중에 만약에 5억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천억을 원했어. 그럼 내가 천억을 위한 천억과 그러니까 5억과 천억은 괴리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내가 이 그릇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만한 경험을 했다라든지, 그쵸?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모든 집을 내비두고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한다든지 이런 게 용기가 있는 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만약에 이런 게 오잖아요. 올 수도 있어요. 왜? 끌어당기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이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와가지고 내 바로 죽으면 어떡해요? 심장마비로? 그쵸. 소용없죠,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천억으로 뭐 할 건지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본인은 이제 뭐 건물도 사고. 아 건물 사서 뭐요? 건물 사서 뭐요? 월세를 받겠다는 거죠. 월세 받아서 뭐 할 거야? 아직 그 질문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봐봐요. 사람,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 근데 지금 공기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물에 들어갔는데 5분 동안 못 나와. 그러면 그 공기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간절하죠. 근데 사람들은 공기를 되게 중요하지 않고 천억이라는 이 종이, 지수화풍,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만드는 그거 종이인데 그 액수의 그 중요성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분이 100억 정도면 천억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10억을 쉽게,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끌어당겼던 분은 요 정도 써도 돼요. 왜냐면 100억하고 천억은 뭘 해서 지금 이분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쓰고만 있으면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여기에서 만약에 너 사업을 해봐라 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서 거기 이걸 쓰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계속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여백에다가 뭘 계속 적어요. 그럼 그걸 다 적어놔. 그리고 내가 이걸 쓰면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세바시나 이런 거 듣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말들이 나와요. 그럼 그걸 적어요. 그럼 이것들이 다 씨앗이 돼서 이걸 도와주는데 아니 이거 천억만 쓰면은 이 천억이 위해서는 천억이 얼마 공 보태봐요. 그렇죠. 천억이면 공이 몇 개야. 그럼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억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 그러니까 이 천억이라는 건 이 천억이라는 가치를 내가 세상에다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피터를 그랬는데 2억 그 비유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작곡을 해서 정말로 양질의 정말 들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이에요. 그쵸. 피아노. 그 사람은 그걸 했기 때문에 2억 뷰가 나오고 천만 명이라는 게고 아마 한 달에 만 몇천 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쓰고 있다? 유튜브를 개설을 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가 원해서 많이 벌었다면 그걸 실제로 가진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만족.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좋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약간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산도 그거 시동 걸면요 중고차 돼요. 그렇죠. 맞지. 그러니까 이분한테 2천억으로 뭘 그러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네가 죽기 전에 넌 뭘 원하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스님 찾고 마음 공부 찾는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전 세계가 풍요해졌는데도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 줄어든대요. 2020, 30몇 년에.
그러면 생명을 내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도. 그래서 나도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해서 네 주변에 있는 가족한테 감사해라.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돈 많이 되는 출판사의 그런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엄남이 작가님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제가 절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이런 영성 같은 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내고 루이스의 이런 걸 알리려고 하는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언젠간 대박이 날 거래요. 아, 그런 걸 바라고 있지도 않지만, 네네. 어쨌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리면 진리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왜? 삶의 모든 건 정답지가 없으니까. 정답일 수 없어요. 그 눈에서. 없죠. 없죠. 네. 선악도 솔직히 보면은 나중에 돌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작가님이 직접 한번 해주시죠. 뭐? 그 친구에게. 아, 그 친구. 아,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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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친구. 만약에 내 친구가라, 내가 만약에 그 친구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K면 K야. 네, K 맞습니다. 너 진짜 그거 원하니?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간절하면 원래 안 이루어져. 왜? 거기 집착이 있기 때문이야. 집착은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좋아, 가족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근데 그거는 한 순간일 뿐이라는 거. 내가 이 건물을 통해서, 솔직히 건물주가 된 사람들 전부 다 아침에 가서 공실이 많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 근데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천만 원을 버는 게 행복할까? 정말 내가 진짜 천억을 써봤던데 진짜 엄남 작가님이 쓰니까는 된다 해서 진짜로 어떤 행운에 의해서 너의 그 복, 과거에 전생부터 지은 어떤 복에 의해서 그게 온다 쳐. 근데 만약에 너 건강에, 만약에 심장에 뭐 구멍 뚫리고 암에 걸렸어. 그럼 넌 뭐가 행복하겠니? 응?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면 천억은, 천억 이상의 가치가 너한테 올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꼭 이루어야지. 죽고 나서 이루면 어떻게 할 거니? 그 돈이 남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세컨드 와이프가 있어. 그치. 그 애가 막 그거 벌어놓은 거 가지고 기분 좋게. 그것이 그 행복이라면 좋아. 그거 벌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이런 어떤 작은 돈에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지금 천억을 벌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일 거니 불평할 거니, 아니면 정말로 내가 지금 이 가진 돈이 1,000원이라도 정말 이웃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근데 진짜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람은 정말로 큰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또 강연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 조 단위를 벌어라. 왜냐면 제가 강연하는 분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도 내가 얘기를 해. 너 80살이 된 너가 지금의 너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울어요. 남자가 울어요. 50살. 왜 우리? 왜 울어?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인정이 없으면 넌 어떨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뭘 원해? 왜 이렇게 자꾸만 전부 다 이렇게 지점을 계속 내면서 계속 늘리기만 하니? 모르겠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하는 가치, 목적.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만약에 브레이크 없는 엑셀을 밟고 계속 직진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곳에 도착해. 그런데 바퀴는 이미 다 빵꾸 나 있어. 그러면 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왜 벌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내 주변에서, 만약에 차를 운전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계셔, 아니면 주변에 누가 교통사고로 죽어가요, 그럼 태워서 가야 되지 않겠니?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피거라. 이 친구가 이제 또 제가 뭐 그런 말 해서 저도 나름대로 피드백을 줬는데, 또 이제 궁금한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아, 그러면은 대체 간절히 원한다는 것과 집착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아,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욕심이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한 거는 내가 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꿈을 종이에 두면 목표가 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표를 하나하나 작게 쌓으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 작게 이루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이 큰 꿈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제프 베조스가 네. 워런 버핏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선생님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못 되죠? 뭐라고 했을까요? 워런 버핏이. 글쎄요. 대박 한 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 한 방. 부자는 절대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30년 정도를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0년 정도를 쌓아오면요, 실패를 했을 때 포기를 하는 사람과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은 저기 이렇게 숨어 있겠죠. 도피해서 어디 네. 있겠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보드셰퍼가 버텨라고 그랬잖아요. 멘탈 갑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사람만 지금 나와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룬 결과만 봐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과정은 보지 않고 그쵸. 그 결과만 쓰면요 절대 이것이 오지 않아요. 왜? 오히려 그것이 더 욕심인 거지. 왜냐하면 원래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만약 500을 번다 그러면은 내 수입의 두 배를 번 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월 수입 천 이렇게 쓰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빨라요. 왜? 여기에서는 그 욕구가 다 충족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벌어가지고 저금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쓰지 않고 해가지고 벌어서 건물을 뭐 투자해서 샀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시각화 이루신 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디자인 해가지고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붙여놔라 집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사무실 이런 거 뭐 바닷가 있는 거 이런 걸 그냥 잡지를 네. 우연히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네. 이분 아버지가 부산에 뭐 오션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오션뷰? 어, 오션뷰에 네. 방 3개짜리 그 사무실을 월세, 아, 그러니까 전세 천에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하나에, 그 다음에 그 천만 원, 이게 합쳐가지고 내 시각화와 함께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뭐 책 쓰시고 뭐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런 게 상담하시고 교인들 상담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 저 사무실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못 내려가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딱 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약간 만약에 사무실 뭐 1억짜리, 그 1억짜리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성경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감동이 막 배가 되는 거야. 왜? 그게 도배도 안 돼 있고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페인트도 칠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막 이케아를 갈까 뭐 할까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이런 그런 이루어지는 거를 다 무시하고 아, 나 천억이 안 왔어. 1조가 안 왔어. 누구는 천억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30년 동안 만약 무역센터 빌딩이 막 무너져가지고 전 재산 다 잃고 영원히 됐을 때 그 느낌을 느껴봤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러니까 진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 봐요. 왜?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시련을 딱 줬을 때 쳤을 네. 때 일곱 번 망하게 쳤어. 네. 아, 그럼 내가 예전에 편안하게 살 때 그냥 가족하고 그냥 우리 친척들도 있고 그냥 미국에서 그냥 땡글땡글 잔디밭에서 놀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테스트에서 딸랑. 그래서 반드시 이걸 썼을 때 뭔가가 올 것을 대비를 하고 그런 거를 넘어가야 돼요. 테스트를. 그래서 왜 역경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은 역경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제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은 그걸 다 뛰어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죽어봤으니까 다들 죽어봤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자잘하게 이렇게 입력하기 때문에 크게 안 떠올려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말 큰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버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서 뭔가 발전이 없다 그러면 어디 이사가 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나고 부자인 곳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쓰기만 한다 그 자체도 씨앗이에요. 왜?
10년 후에도 나올 수 있고 20년 후에 30년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 후에 되면은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하고 싶은 어떤 시각화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빌딩 하나 있으면 이건 흥미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저기 존 아사라프라는 그 시크릿에서 나온 그 자기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대저택을 그분이 쓴 책을 그 이제 제가 그 미맵에 쓴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도 어떤 걸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전쟁 죽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있다가 엄마도 거의 뭐 다들 도망치고 있다가 이런 어렸을 때 그 폭력배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이 그냥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만나서 엄마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계속 훔치고 막 소매치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이런 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거 과거를 다 털어내서 막 자기가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인 할 때 그러니까 손님을 모시고 막 캐딜락 이런 걸 타고 이제 대저택을 보러 가는데 이 사람 대장형 궤염이 있어가지고 주유소에 막 세웠는데 이제 똥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벌도 없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물로 지우고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뭐 주유소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30분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이분의 이런 사연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안 되겠다 나는 이런 걸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트렁크에다가 여벌의 옷을 준비했다 해서 이분한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20대 때 존 아사라프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동산 중개인에서 이제 부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디 취직을 시켰는데 그게 사우나였어. 근데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헬스클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우나에서 앉아가지고 이 안 나오는 거지. 부자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면 또 누가 들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탈진이 돼버리니까 너무 더운데. 근데 그때 들은 그 부자들이 하는 그런 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삶에 맞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막 실패하고 남한테 거절당하고 정말로 내 수치심의 바닥까지 가서 남자들이 가장 그게 힘든 게 경제적으로 그런 거 저기 할렐루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집착인 거죠. 이제 자존심이나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부자의 사고를 완전히 그 잠재의식에 시각화를 해가지고 또 운이 좋았던 게 엄마가 그러니까는 잘된 사람들 보면요 어머니가 그냥 내비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하고 막 도둑질을 해도 결국엔 부모는 어쨌든 자식이 태어나면 소매치기 하는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꿨는데 여러 가지 역경도 많았어요. 뭐 이혼도 하고 뭐 그랬는데 또 다 잘 지내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시각화를 안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로빈 샤르마가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하고 또 성공했는데도 계속 그 노트가 아니라 그 양장 그 뭐라 그러지 일기장이 아니라 양장 그 이렇게 제본 이렇게 한 데에다가. 계속 잡지나 이런 걸 뜯어 붙여요. 아니 이렇게 부자들도 계속 뭔가 붙여. 그래서 제가 김창옥 이분도 보니까는 어디 가서 잡지 좋은 거 있으면 가서 막 뜯어온다는 거야. 시각화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라클 맵이라는 책을 썼는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모으지? 전부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전부 다. 이랑주 박사도 그렇고 누구 저 뭐지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저 출판사 하니까 디자이너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분은 시각화가 이미 달인인 거야. 왜냐하면 뭔가를 생각하면요 그림을 그릴 줄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거의 신과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시각화의 달인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잘 창조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약간 좀 뭔가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이게 창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은 폭력물들 막 테러 이런 것들 이미 다 책에서 쓴 거고 그다음 시나리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요 영화에 되게 많이 그쵸. 나왔어요. 왜냐면 막 그걸 보면서 사람들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혼자가 아니라 한 천만 명이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그러잖아. 그럼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그러지만 그 영화 하나에서 비롯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이 좀 돼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의 비밀인 거예요. 작가님 책에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 그 긍정성에 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면
처음 태어날 때 순수하게 태어났잖아요. 좋다 나쁘다 태어났어요. 근데 애들이 그 기분 좋을 때 젖 먹고 이렇게 자면 어때요?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도 애 보면 어때? 귀엽죠? 네. 근데 애들이 막 화내고 막 뭐라고 막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쵸,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이제 긍정성에 되게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커가면서 7살 이후에는 부모가 선생님이 하지마 이것에 이제 분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상태에서 순수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태국의 아잔차라는 스님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떤 창녀촌에는 어마어마한 그 창녀촌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에 있는 애들, 남자애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환경에 들어가도 자기가 그렇게 됐었을 거라는 거죠. 그분은 그 다 스님 집안에서 그 태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났기 때문에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솔직히 그렇지만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게 근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뭐라고 내가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 상태예요. 진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크릿의 한마디 요약을 하면 뭐예요? 시크릿에서 한마디 우리가 끌어당김에 하나의 법칙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얘기해봐요. 댓글을 다셔도 돼요. 끌어당김의 법칙 아니에요? 아니 아니 끌어당김에 감사? 지금 감사? 아니 그거 말고 감사를 하면 뭐 어때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도 감사인데 어쨌든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감사 그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응.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7살 이후에 가르쳐야 되는데 끌어당김 핵심 이거를 안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죠. 긍정 기분 좋음. 긍정.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강현선 준우회원 대표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절대 부정적인 언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칭찬해요. 엄남미 작가님 대단하시다. 뭐하자. 긍정적인 것밖에 안 해요. 일상에. 그러니까는 긍정이라는 건 뭐야? 기분 좋음이야. 기분 좋음. 기분 좋은 감정이 느껴질 때도 기분 안 좋은 감정이 느껴질 때도 하루도 많죠. 그걸 바로 바꿔야 돼. 바로. 왜? 아까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사람이 약간 9.11 테러 났을 때도 드르르르르 지금 진동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피해라 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나왔을 거고 기분 좋았던 사람은 내였을 거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기면서 왜 내가 전부 다 뭐 교통사고도 끌어당기고 뭐 연쇄 충돌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갔는 거 내가 끌어당긴 거 예 맞아요. 왜 내가 그날 아침에 막 유리잔을 깼는데 내가 생각을 오늘 하루 재수 없겠네 이러면은 그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세월호도 그래요. 이게 약간 좀 생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막 어떤 애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나 오늘 너무 저기 수학여행 못 가겠다 뭐 생리통을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안 가버린 거야. 자기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그 저녁에 그 수학여행을 할 때 막 이렇게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가고 막 기분 안 좋은 상태로 갔어요. 즐겁게 가야 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를 보면요 내가 창조자고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올 수 있다라는 그거를 이해하게 돼요. 기분 좋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빨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집에 있었거나 이랬을 때 약간 이런 거 약간 좀 이렇게 공간이나 이런 제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막 기분 안 좋은 걸 느끼잖아요. 그럼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그걸 계속 내비두면은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자기가 염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긍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거의 80%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긍정을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예. 네. 학습을 한다는 말씀. 그래서 존 아사라프도 이 사람도 완전히 너무 소매치기 할 때 그곳에서 그런 사람 만난 거죠. 자성가이자 어마어마한 천만, 그러니까 뭐 억만장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나중에 컸을 때 지금의 이 모습이 어떨 것 같아? 너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너 오늘 집에 가서 이 종이 내가 세 장 줄 테니까 이 종이에다가 재테크, 돈, 뭐 너의 인성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네가 바라는 거. 그냥 흥미로운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진짜 바라는 거.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고 내면에서는 계속 양심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업, 그 다음에 집, 뭐 이런 걸 다 썼대요. 그래서 자, 너 이거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네가 흥미, 그러니까 are you interested in? 그러니까 네가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 거야? 아니면 정말 이거 간절해? 간절해요. 정말. 정말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침마다 이제부터 읽어. 손가락으로 읽어. 네가 쓴 거. 일찍 일어나 뭔가를 찾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일들이 찾아온다. 1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쓰겠다. 써. 그러나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눈을 따라가면서 읽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점심에도 읽어, 저녁에도 읽어, 그리고 그걸 녹음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바프록터 같아. 네? 왜냐면 바프록터도 녹음해서 예, 계속 들어가요. 내가 그랬잖아요. 잠재의식의 원리는 예. 뭐예요? 반복? 네. 그 다음에 계속 계속 보는 거. 네, 시각화? 그래서 이미지 플러스 반복이라고 했죠. 네, 네. 그걸 1년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1년을 다 이룬 거야. 2억! 이거는 뭐 몇백만 원밖에 못 벗는 사람이 2억이 맞아요, 맞아요.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폴레온 힐도 그 뭐지 생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게 보면은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액수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어라.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대부분 하다가 그만둬요. 그렇죠. 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승호장이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00번씩 100개 써보라는데 근데 솔직히 100번씩 100개는 쉬워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어렵던데. 아니 쉬워. 나는 21번째 하고 22번째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와. 그게 왜 쉽냐면 쓰는 거는 그냥 써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쓰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러지? 내가 요거가 이제 뭔가 동시성이 왔을 때 그걸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영상으로 영감을 줘요. 막 하늘에서 뭔가가 와요. 근데 안 해요. 그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인데 그걸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도 안 하고 이거 쓰면 된대. 그냥 쓰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중간중간에 과정을 해줘야 돼. 내가 말했잖아. 이거 해. 네, 네. 아침 점심 이런 녹음해서 네. 저기 차 운전하고 갈 때 맨날 들어. 근데 대부분이요 똑같은 말 계속 들었잖아. 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살만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간절하지 않고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진짜로 원하면 심장이 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와 재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승호 회장은요 약간 좀 호기심이 많아서 또 허리케인이 이제 왔잖아요. 집에 휴스턴에. 근데 그걸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성공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나 저거 한번 따라가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방역 이렇게 소중하게 막 따라갔던 것처럼 근데 와이프가 이제 제지를 시킨 거죠. 또 어떻게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네.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표가 가슴이 뛰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심장이 먼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죽을 때도 심장이 이제 딱 멈추면 이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사람은 막 피가 들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서린 경기 할 때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입원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남편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나 가야 된다고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못 하게 됐어요. 그 경기가 없어졌어. 근데 나는 그때 진짜 너무 큰 깨달음을 얻고 왔거든요. 아 시각화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는 어떤 몸에서 그 시각화를 이룬 느낌이 딱 와요. 딱.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있는 것도 자연도 현상도 다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게끔 도와줘요. 근데 만약에 전화를 썼는데 지금 안 온다? 그러면 약간 그것이 이제 미래의 씨앗일 수 있는데 20년, 30년인데 그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때까지 뭘 하고 있을래? 라고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워낙 성작 읽기가
채널이 성장하고 있고. 작가님이 승화시켜 주셔서 반응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건복 선생님이 이렇게 막 파워포인트로 읽어주시는 책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강연들 이런 거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보거든요. 네. 유익한 게 많아요. 네. 어떤 경제적인 이런 감사합니다. 것들. 그래서 이건복 선생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분도 솔직히 미라클 모닝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하시는데 어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제가 가치 있는 어떤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1분이라도 그 행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그럼 삶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복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를 본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매진하시고 정진하시면 여러분의 꿈은 다 이루어져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